이제 사람의 고위 인지 기능, 즉 주의집 중 의사결정, 계획, 실행,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전전들의 기능들이고 그것을 잘 해내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더 합리적이고 더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을 이제 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그 원래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뇌에서도 해마라고 하는 측두엽 안쪽에서부터 독성 물질이 쌓여서 기억력에 이 저장이 자꾸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이제 증상들이에요. 그런데 알츠하이머병이 진행이 될 때 측두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두정엽으로 퍼지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퍼져 나가는 것이 이제 쭉 앞으로 가서 이제 전두엽, 전전두엽 쪽으로 쭉 퍼져나가게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대뇌 피질들의 이제 퇴행성 변화 때문에 피질이 위축이 되고 기능들을 상실하게 되고 이제 전두엽의 이런 억제 기능들도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되려면은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쭉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착한 치매와 나쁜 치매의 그 차이는 뭐냐면 나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더 빨리 이제 망가져서 그 사람의 성격 유형, 퍼스널리티 변화, 그 사람이 평상시의 성격과는 다른 성격 유형으로 변하거나 난폭해지거나 의심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세브란스 병원 이제 교수님과 같이 이제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이 나쁜 치매에서 나타나는 뇌파의 패턴 루이바디가 동반된 알츠하이머의 패턴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루이바디 병이라고 하는 것도 중뇌에 먼저 쌓여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먼저 망가뜨리면 이게 파킨슨처럼 표현이 되고 대뇌 피질에 먼저 쌓이면은 이것도 인지장애를 나타내는데 이제 루이바디가 전전두엽에서부터 먼저 쌓여서 이 기능들을 이제 훼손시키다 보니까 알츠하이머 환자에 있어서도 이제 루이바디가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전두엽의 기능 소실이 더 빨리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뇌의 예비 용량이라든지 뇌 가소성은 뇌 이제 여러 부위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는 이론이거든요. 이제 평상시에 자기가 어떤 이제 의사 결정, 그리고 판단, 그리고 추론, 예측 그리고 적절한 이제 계획과 나의 감정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훈련이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전전두엽의 예비 용량도 커져 있는 것이겠죠. 근데 평상시에 이제 생각하기인 거 귀찮아하고 생각 잘 안 하려고 하고 서치해 가지고 누가 이제 여기가 좋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사고하고 추론하고 계획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런 습관을 자꾸 이제 안 들이게 되면은 전전두엽의 예비 용량은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어르신들도 TV를 바보 상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바보 상자에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해오셨지만 그냥 수동적으로 계속 이제 방송에서 쏴주는 거에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나의 어떤 스스로에 대한 사고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 자꾸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수동적인 정보 노출, 전전두엽의 예비 용량들은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책의 그 글의 분량이랑 영상에서 노출되는 그 정보량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으면 자기가 읽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나름 상상도 하고 글로 된 거를 이제 시각화 또는 청각화 상상하고 사고하고 하면서 과거의 자기 기억들을 다시 이렇게 매칭시켜 가면서 다른 영역들의 뇌 활동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일방적으로 어떤 영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거기에 이제 따라가잖아요. 이미 시각화시켜 놓은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소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속에서 별도로 시각화하거나 추론하거나 하기 전에 계속 이 영상은 끊임없이 이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자꾸 계산된 방식대 시나리오를 가지고 끌고 가니까 내 뇌가 생각하고 사고할 그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독서랑 영상화된 컨텐츠는 굉장히 다르죠. 근데 점점 더 이제 사실 그 글을 읽기보다는 사람들이 뭘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더라도 이제 유튜브에서 남이 다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거를 이제 섭취하는 거를 더 선호를 하죠.
점점 더 이제 스스로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유료로 전환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계획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대부분 다 루틴하게 시작을 해요. 이미 습관화된 게 있어요. 그래서 루틴하게 일어나서 이제 자기 직장에 가고 직장에서 이제 또 뭐 주어진 일들 이렇게 쳐내고 또 하다 보면 또 시키는 일들 또 이제 반응하고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목표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업무라든지 학습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계획대로 내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하루가 끝나거나 이렇게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다시 계획을 하고 이제 이런 소위 말해 플랜 두 씨라고도 이제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하기 실행하기 위한 계획과 실행과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전전두엽을 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사실 TV나 스마트폰 이런 콘텐츠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콘텐츠를 생산해서 이렇게 이제 또 배포하듯이 많은 콘텐츠들은 나름대로의 관점과 의도가 있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제 자꾸 사고 판단의 주체성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정보를 접했을 때 강의건 유튜브 콘텐츠건 정보를 접했을 때 그거를 고지곳대로 듣기보다는 그거를 들으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분석하고 비평하고 또는 어떤 레퍼런스를 통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도 이제 강조라는 게 있어요. 이 많은 의학적 지식들 속에서 제가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중요하다라고 나름대로 이제 선별해서 전달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도 대학생으로서 들을 때는 이걸 그냥 고지곳대로 지식을 그냥 암기하고 받아들이려고 들으면 안 되고 여기서 항상 비판적 사고 방식,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전달한 이 강의 내용이 진짜 맞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그럴 때 레퍼런스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뉴스나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것, 어떤 콘텐츠 같은 것들 봤을 때도 그냥 거기에 쏠려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어떤 논리적인 비판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울 수가 있다. 이제 늘 그런 걸 강조를 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상식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운동, 이제 유산소 운동,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댄스라든지 무술이라든지 이렇게 타이밍과 신체 동작을 그리고 손과 발을 한꺼번에 많이 쓰면서 또 다른 사람이나 대상자하고 이렇게 합을 맞추는 그런 운동들이 이런 전전두엽을 훈련시켜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명상같이 아주 정적이지만 명상이나 요가같이 정적이면서도 이 전전두엽의 부하를 한 번씩 리셋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들도 전전두엽의 예비 용량을 키우고 이 전전두엽의 이 체계성, 구조적 체계를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오늘은 압적형 인간에 대한 얘기들을 다뤄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